안녕하십니까. 안 교수의 바깥세상 톡톡입니다. 불과 열흘 전만 해도 미중 화상정상회를 끝나고 나서 미국이 엄청난 악수를 뒀다. 원 차이나 팔러시를 너무 쉽게 베이징에 내주었다. 대신 베이징은 느긋하다. 베이징이 이겼다. 그런 이런 분위기였는데 열흘 만에 뜻밖의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만이 고슴도치 전략으로 중국의 발목을 잡으려고 그러고 차이나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한테 계속 뒤통수를 맞고 있습니다. 저 이제 신문 보도는 대만이 중국의 샹샤댐을 공격할 수 있는 미사일 등 무기 확보에 한 10조 원을 투입한다고 국내신문에 났습니다. 뭐 중국의 아킬레스 건인 대만의 비대칭 전력 강화죠. 쉽게 말하면 고슴도치 전략입니다. 공중, 해상, 전력 증강 특별 예산이라고 해서 한 10조 원 규모를 대만 정부가 했는데 대만 입법은 우리나라 국회입니다. 국회가 오케이 해줬습니다. 2026년까지 8가지 비대칭 무기를 이제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죠. 왜냐하면 인민해방군 현대화 계획이 2027년입니다. 이 계획대로 하면 2027년 이후에는 인민해방군이 대만을 무력 침공할 수 있는 어떤 전시 무기 체계를 갖추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대만은 그보다 1년 전인 26년까지 비대칭 무기를 확보하겠다 이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슝펑3 초음속 미사일입니다. 이건 사정거리가 400km인데 중국이 자랑하는 랴오닝 항공모함 산둥함을 그냥 콱콱 침몰시킬 수 있다 이거죠. 이게 뭐 중국만 등펑 26 항모 킬러를 가졌나, 타이완도 우주도 갖겠다 이겁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젠싱 무인기. 요거는 그냥 뭐 이렇게 적의 중국의 그 방공 레이더망에 가서 자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이나의 방공 레이더 시스템을 무력화시키는 건데 굉장히 이것도 파괴력이 크고. 근데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게 슝펑2E 크루즈 미사일이 샹샤댐을 공격하는 거 용도로 개발하겠다는 건데 이거는 굉장히 민감한 문제였고 이게 대만 중앙통신 쪽에서 나온 소스인지 안 그러면 우리 국내 신문이 약간 좀 확대성한 건지 궁금했는데 여러 군데 국내 신문에 이 샹샤댐 얘기가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대만 쪽에서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저 샹샤댐은 세계 최대의 수력발전소 댐으로 약 390억 톤이 물이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끊임없이 샹샤댐이 붕괴한다는 이야기가 중국 내부 외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샹샤댐이 붕괴되면은 이거는 이제 중국의 유튜브인데 무슨 일이 벌어질까 하를 막 이렇게 이재민이 말한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중국 정부가 걷어버렸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이창시는 30분 만에 완전히 물에 담기고 저 아래에 있는 우한시의 상당 부분이 5m 두께 물속에 잠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남쪽에 있는 남경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뭐 한 4억 명 정도의 이재민이 생긴다는데 뭐 이게 좀 과장이라도 최소 1억 명 정도의 이재민이 생겨도 그중에 상당수는 단순히 뭐 집 잊어버리는 게 아니고 희생자가 나오기 때문에 상당한 전쟁 억지 효과가 있죠. 그럼 제가 여러분하고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야, 그럼 차이나, 뭐, 소련 같은, 미국 같은 초강대국이 약소국 우습게 보고 침공하면 항상 이기느냐? 그렇진 않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가장 이에 전형적인 애가 핀란드의 겨울전쟁입니다. 이 원래 핀란드의 나라는 스웨덴 식민지였다가 러시아 제국의 영토로 바뀌었거든요. 근데 1차 대전 볼셰비키 혁명에 독립을 했는데 스탈린이 다시 집어먹으려고 1939년 11월 30일 날 소련군 25개 사단 54만 명의 병력을 투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핀란드 인구가 얼마인지 아세요? 370만입니다. 370만. 또 소련은 탱크가 강하잖아요. 탱크도 3천여 대의 탱크를 집어넣는데 그 당시 핀란드는 허접한 탱크 한 30대밖에 없었는데 문제는 소련, 스탈린이 뜻대로 안 된 거예요. 저도 핀란드 가봤지만 핀란드 사람은 겨울에는 스키 타고 산속에서 산행하기 때문에 하여튼 겨울에 왔다 갔다 한 건 아주 달인입니다. 그리고 이 겨울에 산악전을 할 때 총을 잘 쏴가지고 어떤 핀란드의 저격수는
소련군은 300명 이상을 그냥 거의 빗나가는 것 없이 쐈어요. 그러니까 소련군은 추위, 뭐, 이렇게 뭐 참호에서 고개를 흔들면 총알이 날라오고 막 그러기 때문에 엄청나게 고전을 하고, 진짜 소련이 창패하게도 핀란드군의 그 어떤 희생은 한 2만 몇 정도밖에 안 되는데, 소련군은 13만 명이나 희생을 낳은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이 도저히 안 되겠다. 뭐 형식상으로 뭐 항복하고 어쩌고저쩌고 그래갖고 핀란드 국토 10%만 먹고, 결국은 핀란드가 이긴겨죠. 자기 국가의 아이덴티티를 지켰으니까. 소련의 목적은 완전 달캉 집어먹으려고 그랬거든요. 그랬는데 이제 이 부작용이, 옆에 있는 히틀러, 나치국이 딱 보니까, 아, 저 소련군 저거 덩치만 컸지? 맹물이거든요. 조금만 핀란드한테 벅벅하니까 저거 별거 아니다 그러고, 나치제국이 소련을 전격 침공하는 어떤 계기를 만들어줬다는 역사학자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그럼 핀란드 겨울전쟁에서 배우는 교훈은 두 가지예요. 첫째, 아무리 약소국이라도 점령을 위해서 치료해야 할 초강대국의 대가가 너무 크면 안 되죠. 두 번째, 만약에 약소국이 반격으로 초강대국의 본토가 파괴적인 피해를 입으면, 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가장 좋은 애가 이스라엘의 핵 아닙니까? 아무리 나라가 크고 군사력이 강해도 이스라엘 잘못 건들면은 핵 보복을 받으니까요. 근데 지금 대만이 쓰겠다는 게뭐 이스라엘의 핵은 아니래도 고슴도치 전략으로 삐딱하면은 샨샤댐을 파괴할 수 있다 그러는데,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그럼 뭐, 그거 뭐 후베이에서 깃기는 샨샤댐 파괴하느냐, 중국의 동해안에는 깔린 게 원자력 발전소다, 이거 하나 터뜨리면 되지 않느냐, 그런데 그거는 안 되죠. 원전을 파괴하면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일본, 한국이 오염되기 때문에 그거는 고슴도치 전략으로서 가능하지 않고, 샨샤댐을 확 했고 물홍수가 나면 중국 내부에만 벌어지는 일이기 때문에 상당한 정쟁 억지 효과가 있지만, 제가 생각에는 갖고 있는 카드지 실제는 쓰기 힘들 거예요. 뭐 중국이 무자비하게 대만의 핵 공격과 그러면 쓸지 몰라도 이거는 그냥 갖고 있는 고슴도치의 히든 카드일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 개발할 때 완젠탄이라는 게휙 적의 비행장 위에 날아가면 100개 정도가 탄두가 쫙 퍼져가고 활주로를 순간적으로 이제 못 쓰게 맹기는 거. 최신의 스텔스 초계함, 팔라딘 자주포, 고속기동 로켓포, 지상 방공 시스템 팍팍팍 이런 데 그냥 투입해갖고 군사력을 획기적으로 양성해갖고 이 붉은 중국이 아주 그냥 치명타를 가하게 된 겁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이 대만에 이렇게 군사력을 강화하는 뒤에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그냥 최신의 전투기 대만에 주고, 그다음에 뭐 테크놀로지 부품 제공해 주는 겁니다. 저 그림에 보시는 F-16V는 최신의 전투기인데, 이거를 미국이 40억 불을 들여서 업그레이드, 물론 대만이 돈을 내고 업그레이드 시켜주면 이게 대만의 공군력이 획기적으로 막 이렇게 증강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베이징이 지금 야딱 일주일 만에 배신당했다, 이게 난리 치는 겁니다. 그 US 타이완 경제 파트너십 다이얼로그 대화라는 게 있는데, 이거를 베이징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야, 타이완은 우리 중화인민의 공화국의 일부인데 왜 유나이티드 스테이츠가 왜 장관급 차관급이 나서서 타이완하고 양자 다이얼로그를 하려고 반대했는데, 딱 일주일 후인 정상 화상회의를 한 일주일 후인 11월 23일 날 했는데, 이것도 무슨 뭐 양국의 비즈니스 CEO가 참석한 게 아니고 미 국무성에 호세 페르디난도 경제 차관이 참석하고, 타이완에서는 왕웨이와 경제부장, 그러니까 미국과 타이완의 장차관급이 참가한 공식적인 정책 협의 기구인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논의된 내용을 보면은, 아, 두 나라가 협력 강화를 하자, 그다음에 강력한 파트너십을 이렇게 만들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구체적으로는, 야, 차이나가 타이완을 자꾸 압박하면은 유나이티드 스테이츠하고 같이 손잡고 공동 대응을 하자, 쉽게 말하면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반도체 협력하자. 그러니까 이제 타이완이 화답으로 TSMC가 미국에 투자하고 2024년부터 최첨단 미세공정 5나노 반도체를 생산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제가 보기엔 미국이 자꾸 이렇게 경제번영 파트너십 다이얼로그 이렇게 하는 거 보니까 결국은 미중 반도체 전쟁 때문에 그러는 것 같아요. 타이완 잡으려고. 그런데 베이징이 더 열받는 거는, 단순한 경제번영 파트너십이 끝이지 않고 내년부터는 유나이티드 스테이츠와 차이나 간의 과학기술 회의도 신설하자고 한 겁니다. 점점점
타이완하고 미국하고 뭐 경제 기술 협력을 강화시키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베이징이 펄떡펄떡 뛰는 일이 생겼습니다. 말도 안 된다. 또 뒤통수 미국한테 맞았다. 그게 무슨 내용이냐면요. 11월 중순에 세계 민주주의 정상회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미국이 뭐 엔타이 차이나 아젠다를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 이름에 있듯이 민주주의 국가 아니면 참석 못하는 건데, 전 세계에서 110여 개국을 불렀는데, 이제 소위 뭐 민주주의 국가라는데, 여기는 허접한 민주주의 국가도 많이 들어갔어요. 뭐 필리핀 같은 나라도 들어갔으니까. 근데 타이완은 공식적으로 초청했는데 중화인민공화국은 초청을 안한 겁니다. 베이징 완전히 쪽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뭐 베이징이 강력하게 항의하고 있습니다. 야, 타이완을 저런데 공식 초청하면 말이 안 된다. 저건 중국의 일부라고 펄펄 뛰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중국 인민대학의 쉬 윈홍이라는 교수, 저 교수는 국제관계 하는 교수인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11월 16일 날 미중 화상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One China Policy를 이렇게 확인해 주었고, 베이징이 굉장히 좋아했는데, 열흘이 지나가 보니까 말짱꽝이다. 영어로 insignificant.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만 해협에서 갈등은 계속 고조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 저도 그렇게 될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이제 마치기 전에 여러분하고 뭐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야, 그러면 바이든 민주당 행정부의 이 차이나나 대만에 관한 정책이 오락가락하는데, 이게 아주 노회한 세련된 미국의 외교 전략이냐, 아니면은 정말 컨시스턴 일관된 어떤 차이나나 대만에 대한 정책 철학이 없어서 미국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에 대해서는 저도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한번 좀더 진행된 거를 두고 봐야 할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루 원더풀 하십시오. 대한민국도 원더풀입니다. 감사합니다.